국립부경대학교는 10일 오후 동원장보고관에서 2022학년도 제2차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 주관 대학인 부경대를 비롯해 전국 15개 국공립대 총장과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학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국 18개 국공립대 총장이 참여해 대학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교류하는 협의체입니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등교육의 역할과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을 검토 민논의하고 대학 정책과 관련한 교육부와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기존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이름이 바뀌었으며 전국 국공립대 중 거점 국공립대와 교육대학을 제외한 18개 국공립대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